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용슬이와 함께하는 예초기 완전 정복. 정복, 정복. 자, 예초기를 사용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는 예초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 내가 사는 곳이 시내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뭔가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내 스스로 정비를 해야 돼. 그러신 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께 또는 예초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자가 정비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아주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초보부터 쭉 중급을 넘어서 고급까지 자, 여러분들께서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에서 용쓰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예초기 완전 정복, 예초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예초기는 일단 전동은 뺐어요. 엔진 구동 기계만 일단 다룰 예정이고요. 이제 흔하게 많이 쓰는 제품들, 요런 투사이클 예초기, 요런 포사이클 예초기, 요런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가스 예초기, 요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특징이 다르지만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 데에 조금씩만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저와 함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지요.